제가 뭐 기독교 오래 다녔죠. 한 뭐 5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독교와 성경 또 이제 거기에서 그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목사님하고 나누는 이제 몇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과학도 뭐 엔지니어죠.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도 하고 또 박사를 딸 때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한 이제 기독인으로서 몇 가지 질문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창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대부분이 이제 그 구원 천국 기독교 이런 논리에서 보면은 진화라는 거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생각 또 창조라는 거 진화 이런 것인데. 창조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진화도 그 중에 하나의 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저는 뭐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그 신관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조금 그 놀라운 내용들 이제 뭐 신과 정말 여기 있는 이제 그 이 닐 도널드 월치라는 분이 이야기가 이제 많이 그 베스트셀러도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됐는데 My life isn't about me. 정말 그 Yes, it's about universal you in the sense that you and everyone. 이 내용들이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그 좀 보면서 이제 챕터 1, 2, 3, 4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천주교에서는 사실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하는 책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생각할 때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저는 뭐 이런 내용으로 창조 진화, 뭐 에덴 동산, 아담 이브, 뭐 이거 사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뭐 가장 중요한 얘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얘기인데 그런 그 타락과 구원, 예수님이 와서 구원, 원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 지금 이렇게 과학을 또 역사를 또 인류의 탄생, 지구의 탄생, 뭐 빙하기, 우주의 탄생, 뭐 137억 년 뭐 이런 얘기들로 볼 때에 이 정말 성경이라는 그 옛날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제 뭐 구약 신약의 얘기들은 상당히 그 답답한 부분이 사실 있는 거죠. 또 이제 아인슈타인에서 시공간이라는 단어, 시간과 공간, 시간도 하나의 공간 개념처럼 이제 어느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요즘 뭐 퀀텀 양자역학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그 실존, 존재하는 거, 원자들을 이런 미립자들은 그 존재를 규정하기 어려운 신이 있느냐를 묻는 사람한테 원자의 존재도 불확실성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 얘기를 그렇게 그 유물적인 사고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사실 그 기독교의 아킬레스건, 이제 그 역사는 심판에 의해서 여기 지구촌에는 아마 깨어지고 재림이 돼서 갈 것이다. 이거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정말 재림지가 올 것인가, 심판이 될 것인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구원은 교회 밖에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뭐고 천당은 뭐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사실 진부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한 거죠. 이제 그런 것에 기독교의 그 펀더멘탈 소위 그 성경을 열면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흗날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다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다. 다시 오셔서 꼭 심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 상당히 기독교의 그 힘든 얘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노아 방주 후에도 그렇게 얘기 나오자 맞아 이제 자 이제 잘해서 한번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아담의 타락, 아담 이브의 타락 이후에 노아 때 심판이 되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할 때에. 에, 역사, 이제 휴먼 히스토리에서의 그 정말 그 원 홀스파로 다니던 시대에서 뭐 여러 이제 뭐 수력, 원자력 증 이렇게 해서 인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봤을 때 만물 주관할 때 이런 능력들 쭉 보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인류가 77억 생육하라고 했으니까 번성하는 그 인류가 과거에는 뭐 과학자 몇 명에 따르면 지금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구촌의 이 많은 휴먼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는 이 지구촌의 역사가 과연 심판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 역사 이런 이제 그 어려운 점이 항상 있어 왔던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 좀 그 광희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지구라는 덩어리에 지금 이 하루 한 1년에 1억 5천 명이 태어나고 또 5천 명이 죽으면서 지금 인류가 한 9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77억이나 됐죠. 예수님 때 뭐 2억 5천밖에 안 됐다는 지구촌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이 많은 사람의 서큘레이션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정말 지옥에 저렇게 엄청난 그 기독교 안 믿던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보면 엄청난 지구 창조할 때부터 그걸 만들어놨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에, 그 납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같이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죽음과 삶은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은 죽음을 고통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내용 기독교의 타락 구원의 논리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저 이 책을 보면서 책을 이렇게 여기 조그만 노트에 요점을 좀 적어봤습니다. 공부할 때도 뭐 이렇게 적고 요점을 해야지 그것이 또 이제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내용들인데 여기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다 이제 뭐 보스 정도로 유튜브 이쪽을 보면은 여기 이제 신과 나는 이야기라고 쳐보면은 뭐 이 책 외에도 여러 그 상당히 그 이제 그 우리에게 뭐 엑소시스트라고 그러나요? 그 뭐 MBNS도 하고 뭐 이렇게 무당들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영적인 거 그 양자역학으로 볼 때의 영적인 세계 물질이 그 양자의 세계로 가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 생각이나 사고 관찰에 의해서 물질이 형성되고 지금 이제 블랙 에너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우주에 꽉 찬 에테르라고 옛날에 없는 거라고 그랬다 다시 생기는 그런 것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지금 우리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멀티버스, 다중우주론 과거와 미래 같이 있고 내가 여러 개 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1900년대에 들었으면서 되고 이 책은 이제 2000년 밀레니엄을 만날 때 나온 책 중에서 다른 건 다 이제 어느 영혼 높은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사실 이 책에서 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이 너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요즘 뭐 허경영 저는 뭐 이제 그분 그거 작품에서 한때는 막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허경영 뭐 총재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이제 신인 자기는 하늘나라 하늘궁에서 온 신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해도 큰 신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창조라고 그러는데 창조도 이분 얘기로는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게 창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 책에서는 우리가 신으로부터 그 모든 창조의 힘을 받아서 나머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과 분리해서 보지 말고 성경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 1부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이제 뭐 등산 갈 때마다 이거를 한번씩 펴보고 그러는데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리마인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그 이 책의 내용을 약간 적어봤는데 우선은 이제 그 이제 제가 이렇게 했다는 뜻이니까 제가 한 것이 이게 뭐 무슨 공인신료 갖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엔지니어 과학을 한다고 하는 그 과학도면서 또 기업을 하면서 또 신앙을 가면서 이렇게 해온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니까 이것은 뭐 전혀 그 다른 뜻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첫 번째 시작 첫 장은 1장 2장 이렇게 나간 첫 장이 굉장히 좀 그 진입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마 그 천주교에서 어떻게 파문 당한 거죠. 천주교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 책인데 이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오랫동안 팔리고 우리나라도 계속 팔리고 있는 책이니까 대중은 이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항상 그 뭐 지동설 천동설 얘기하는 갈릴레오 얘기처럼 교회에서 그동안 교육받아왔던 내용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 배척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려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그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도 이것을 수용해서 갈 수 있다. 뭐 하나님 얘기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되죠. 뭐 저는 톨스토이인가 그 차이코스 톨스토이 얘기에 보면은 진짜 예수가 와서 막 이탈리아 가서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가서 보고 정말 예수라는 걸 보고서 교황이 이제 그 소설 얘기지만은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십니까? 빨리 다시 하늘로 가시죠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정말 신이 인류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면 신은 아마 우리랑 대화하고 있을 것 같다. 우리를 정말 케어하고 있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단절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를 해왔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질문이 굉장히 관심입니다. 신은 누구에게 특별한 예수님이나 이런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분이 묻죠. 물으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영매, 채널링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저도 뭐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정말 신기한 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분들하고 많은 경험이 있고 대학교 다닐 때는 심령 영우회라는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도인 제가 이제 국선도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그 신선들 얘기 뭐 축지법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저는 상당히 여러 하이레벨 분들을 들으면서 이게 과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분의 영감으로 얘기를 했든 또 그런 영매 채널링으로 얘기했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받아 적은 거로는 신은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신의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귀를 안다.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제 그 직접 신이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지난번에 뭐 용감한 형제들 그 이제 그 CBS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에게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음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말로 하는 적은 잘 없다 그럽니다. 내가 자주 쓰는 교류 방식은 느낌 우리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 같다 착한 사람 같다 이런 느낌처럼 자기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느낌으로 교류를 한대요. 이것이 우리 영혼과 생각과 몸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 신나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 신으로부터 영혼, 신의 분신 같은 영혼이 있는데 그 느낌은 느낌이 영혼을 통해서 마음에 주는 것이 언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할 때 이제 그 마음이 가는 게 생각이죠. 영혼이 있는 게 있고 영혼의 느낌과 마음의 생각에다가 그 느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르다고 그러는 거는 이제 마음이죠.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생각이 보일 때는 이제 그림이나 이렇게 뭐 미래가 보이거나 그림 같은 거 아이디어가 보이거나 이런 걸 많이 교류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느낌, 영혼 이런 게 꼭 우리 신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텔레파시 같은 것도 있죠. 저도 뭐 텔레파시 경험이 있긴 한데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체험을 해보면 실제 뭘 자기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보면은 거기서 상당히 많은 걸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개발을 하거나 또 이런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하여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체험이 가장 위대한 전달이다. 왜냐하면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신이 인간을 만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질계를 통해서 상대계를 통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추운 걸 알아야 더운 걸 알고 또 악을 알아야 선을 알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것을 그 상대계를 만들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체험을 통한 이제 그 신의 메시지를 이제 가장 많이 위대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식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낌, 생각, 체험 이런 게 다 안 될 때는 실제 대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말이란 단어는 느낌이 이런 것은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여러 가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런데 말은 음파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호고 표시다라는 거는 한국말 뭐 이런 것도 다 기호죠. 영어 이런 것처럼 실체로 모든 걸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 안다는 거, 암이라는 것은 그 이제 그 뒤에서 보면은 암, 알미라는 건 영혼은 이미 다 알고 있답니다. 그 영혼, 우리 몸속의 영혼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뭘 만들 때 뭐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이렇게 새로운 걸 하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저도 이제 뭐 박사를 딸 때 보면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그 누가 하면 창의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그건 어디서 만들었냐? 이 책에서는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서 알미라는 거로 표현해서 박사도 따고 새로운 걸 인벤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지구를 보는 모델, 신이 보는 모델은 영혼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내려면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하는데 새로운 걸 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는 그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 유니크한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체계하고 그걸 표현하고 수학으로 입증하고 실험으로 입증하고 하면서 그것이 맞다라는 걸 하는데 그 느낌에서 알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게 논문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공식에서 보면 다 알을 주는 것이 체험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느낌과 생각 그건 신의 메시지죠. 창조 우리가 새로운 과학을 만들었다 기술을 만들었다는 것 뭐 저는 과학자 이제 박사학위 그렇게 했으니 그런 걸 통해서 이거를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역설은 신의 말,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뭐 진리를 발견해도 마찬가지겠죠. 신의 말은 성경 같은 거에서 목사님 얘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짜 신의 얘기, 체험은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 이런 것이죠. 아주 멋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이 신의 말은 이제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성경 그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무지 답답한 게 많죠. 성경 내용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특히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볼 때 구원과 천당은 좀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 아주 추상적이죠. 그런 것들을 그 뭐 성경이 그냥 믿고 1.1핵도 가감하지 말라니까 했지만은 그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나에게 주는 신의 얘기는 하찮게 얘기느냐 이렇게도 뭐 해석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느낌, 생각, 체험 그런 게 다 하나님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죠. 뭐 생각 다른 사람 얘기 생각 듣고 자기가 떠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체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의 얘기라고 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목사님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많은 말을 해왔고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이 내가 직접 창조하지 않은 근거들을 뒷받침을 해왔으며 뭐 여러 종교들에서도 그런 거고 뭐 저도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실수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직접 신의 얘기가 아닌 건데 그걸 뒷받침하는 얘기들을 이제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의 체험의 내용들은 실제 그 다른 근거들에서 나온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신에서 나온 메시지는 어떤 거야 되느냐? 신에서 나온 그 중에 신에서 나온 메시지 우리가 체험으로 느낌으로 받는 거든 다른 데서 느꼈든 간에 그건 어떤 공식을 이제 하는데 아주 멋진 내용입니다. 우선 신에서 나와서 굉장히 고귀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말씀, 정말 고귀한 생각.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적당히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건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강렬한 느낌 이렇게 오는 거는 대부분 신의 메시지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생각이죠. 아주 고귀하고 진리에 가까운 명확하고 또 강렬한 감동이 오는 느낌 이런 것은 이제 고귀한 생각이라는 거는 그걸 딱 들었을 때 뭐 목사님 말씀 듣거나 할 때 정말 기쁘고 그렇구나 감동이 오는 기쁨의 생각이 들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담아서 아주 명확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적당한 이해가 아니라 명확히 이해가 되고 또 그것에 감동이 있는 사랑이 있는 느낌이 될 때 그렇다 그런 거죠. 목사님 말씀에서도 뭐 저는 이제 교회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될 때 있죠. 이런 거는 신의 느낌이다. 또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신의 느낌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기쁨이 있는 생각 고귀한 생각이죠.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뭐 이 기쁨이 아주 화이트 브라이트한 기쁨이죠. 정말 감동이 있는 기쁨이 있는 생각 진리 이건 정확히 맞다 진리다 라고 자기가 판단되는 그런 그 말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 정말 감동이 있는 사랑의 느낌이 있을 때의 신의 메시지다. 그거 신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할 때 완전히 이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신에서는 너희가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이제 우리 인류가 그 메시지 받을 때까지 몇천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때든 여기 사실은 제가 이 자막도 넣어놨는데 이 파워포인트 자막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아무 때든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 순간의 목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생각이나 말 느낌 따위를 내게 줄 것이다. 신은 이제 뭐 조금 더 나가면 관찰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지만 그 느낌과 대화를 계속 옆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이 무엇할까? 신은 장기 두고 계실까? 저는 이렇게 농담으로 가끔 했는데 이런 거를 계속 주고 있다.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느낌을 주면서 우리 깨닫게 가고 체험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창조를 하고 있는 것에 가기 위해서 계속 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그러면 누구랑 그렇게 교류를 합니까?
아까 뭐 누구랑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 일이 특별한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이나 특별한 선지자 이사야나 뭐 이런 분들, 뭐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는 특별한 시기, 예수님 때나 이런 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또 멋진 말인데, 모든 사람이 신은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이게 제가 그때 썼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썼는데, 모든 사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다는 것. 누구든지 신이 창조한 그걸 사랑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류한다고 믿는 거고, 뭐 목사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만 교류한다, 혹은 사도 바울이다, 뭐 또 그 성 아우구스투스 같은 분들 원제를 이야기하고, 정말 성인이라고 하는 수백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선택으로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한테 하고 있는데 이건 나는 아니야, 저분들 얘기를 따라야 돼, 그렇게 벗어나고 훨씬 덜 받아들인다면, 들으면서 이제 다른 누구의 말, 그 뭐 성인들 얘기나 뭐 이제 저는 뭐 기독교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더 받은 전부라고 여긴다면, 이 결국은 진짜 신이 항상 옆에서 그런 느낌과 그걸 통해 대화하는 것을 필요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번 일요일날 가서 목사님 설, 그 중에도 물론 다 이제 하나님 아까 얘기한 그런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만 가서 들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듣게 되는 것이 지금 사실은 문제가 중요한, 자기한테 주는 걸 못 듣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직접 내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걸 자기 거로 듣고 해석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옆에서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뭐 지금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여튼 순간에 너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을 애쓰게 하지 않고, 지금 생각 계속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인들,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이제 한 그 성경의 구절을 해석하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다고 여긴다. 지금 그 거기 신의 얘기만 있다고 자꾸 생각해, 거기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신께서는 신과 교류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것은 양방향 교류이다. 기도하면서 얘기하지만 또 들리는 것이 있다. 그 신의 응답, 그거를 체험과 느낌과 그것이 다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걸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 내용을 통해서 신과 나는 얘기에서 특히 1장 1단락, 이거 아주 한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2단락에서는 또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실존, 하나님이 있습니까? 뭐 누구나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이 본질적인 일장에서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그 내용이 저는 성경의 내용과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시각이 달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말 신이 살아있고 역사에 함께하고 있고 모든 인류에게 신의 분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려고 했던가까지 사실은 이 내용에 보면은 정말 크리스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는 이 내용이 아주 그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기쁜 마음에 이제 산에 뭐 아침에도 가고 뭐 오늘도 일요일 날 이렇게 가서 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공부할 때 그런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써야 또 확실히 되고 체감이 되고 하는데 신과 나눈 이야기는 뭐 이 얘기 외에도 이제 그 1800년대부터 왔던 뭐 그 람타 얘기나 연도는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실버버치 얘기 있죠. 실버버치 또 뭐 초인들의 삶, 우주가 사라진다 뭐 많은 얘기들 다 제 안 못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너무나 공통점이 많고 그것이 지금 양자역학적인 내용들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아주 저에게는 흥미진진한 그런 그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뭐 너무 많은 그 내용들 좋은 얘기들이 있고 뭐 이거 제가 다 구독해서 시간만 되면 뭐 어디 이제 되면 이렇게 듣는데 아주 감동이 많이 되고 또 이 부분을 조금 해석해서 한 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 링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신에게는 분신이고 성령으로 Holy Spirit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흙을 통해서 지상인 흙을 통해서 만들면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 창세기가 짧게 나온 얘기지만 이것을 정말 신은 함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이나 이 책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이 갈릴레이 때의 천동설 코페르니쿠스 뭐 계속 변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발달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걸 부정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거기에 다른 식의 해석할 때가 될 때는 새로운 것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과학도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에서 지금 양자역학까지 부단한 변화가 있는 데서 발전이 있는 거니까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들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그냥 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장비를 써서 이렇게 해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iversal you in the sense that you and everyone else are one, but it's not about individual localized you, the you you think of as Neo. I've given you everything you need. You simply haven't used what I've given you. Compassion, awareness, intelligence, indeed wisdom, clarity, understanding, generosity,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think of as being supremely human. But you have imagined that your life is about you, so you think you've got to